네, 제가 과학의 그 보장적 성격과 방법론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는데도 여전히 보장이 안 되는, 즉 참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왜 그럴 리가 있어? 옛날 과학자들이 물론 틀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뭔가 그 사람들이 뭐 갈릴레오 재판 맨날 얘기하듯이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연구 제대로 다 했으면 당연히 맞는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좀그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과학을 비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흔히 그리스 시대 때 서양 과학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는 과정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처럼 뭐 멋있는 그 실험 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래서 지식을 쌓아나가고 그런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과학이라는 활동이 아주 옛날부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왔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옛날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지칭하는 현재 21세기의 활동이 과거에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아예 명칭도 달랐고 즉 과학이 굉장히 역사적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수행되어 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정말로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명칭은 영어의 그 사이언스가 중국에서 번역되면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분과 학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분과 학문이 줄여서 그 가운데만 따서 과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뭐 물리학, 생물학, 뭐 사회학, 경제학 이런 식의 개별 학문들을 과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의 science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지식 일반, 특히 개별적인 지식들에 사용되던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라는 단어였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과학이라는 말의 의미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라는 말 자체도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뉴턴을 과학자라고 생각하지만 뉴턴 스스로는 과학자라는 단어도 몰랐고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뉴턴은 자연철학자였거든요. 즉, 뭐냐면 세상을 탐색하는,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신학이 있고요. 신학은 뭐 그냥 그건 그 종교에 대한 얘기니까 제쳐두면 되게 두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었어요. 하나는 Natural Philosophy, 자연철학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활동들을 대충 아우르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Moral Philosophy, 도덕 철학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익숙한 도덕이나 윤리학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모든 상호작용, 즉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 Moral Philosophy, 도덕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턴이 살던 시기에 뉴턴이 도덕 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자연 철학으로서 훨씬 현재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철학적인 주제들, 예를 들어서 지식의 근원이 뭔가,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 과학이 추구해야 될 바는 뭔가, 지금 현재 과학 철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턴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자연 철학자, 즉그 당시에 과학자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들여다보면 할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과학의 역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뭐 뉴턴이니 갈릴레오니 뭐그 이후에 다양한, 사실은 데카르트도 과학자였거든요. 아무도 지금 데카르트가 과학자라고 생각을 잘안 하죠.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행했던 과학하는 방식이나 지향점이나 방법론이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고
그게 단순히 달랐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산출한 지식의 내용도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과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고 지금 21세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뉴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뉴턴을 흔히 그런 의미로 최후의 연금술사 혹은 최초의 근대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뉴턴이 경계인이라는 거예요. 즉 그 전시세대의 자연철학이 수행되는 방식에서 교육받고 그것들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훈련받아서 거기에 능통한 사람인 동시에 새로운 어떤 과학적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현대의 과학에 이르는 과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다는 거죠. 이행기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턴이 흔히 보편중력, 흔히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 질량을 가진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그 질량에 비례하고 그 물체들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보편중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것으로, 그 알아낸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행성들의 운동도 설명하고 뭐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이 끌어당긴다? 그 끌어당김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 힘이 보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가끔 만화 같은 데 뚜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점 같은 거로 그리지만 실제로 그 힘이 보이는 건 아니고 다만 그 효과가 보이는 거죠. 움직여가지고 가속도를 얻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뉴턴이 이 운동들을 설명했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그 동의를 해줘야 되냐면 세상에 운동들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걸 가정해서 그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만 해도 훌륭한 과학이다 라는 걸 납득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시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원래 과학 아니야? 그러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 설명을 하니까. 자, 뉴턴 시대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뉴턴은 기본적으로 데카르트적 세계관이, 데카르트적 과학 방법론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면 원인을 설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그 당시 과학에 따르면, 그 당시 존재, 그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물질로 꽉 차있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 사이에 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달돼서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물질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접촉력이나 충돌을 통해서만 운동들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턴도 안 믿어주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자신이 밝혀낸 그 만유인력을 어떻게든지 데카르트식으로 충돌과 장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접촉력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물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힘으로. 근데 몇십 년간 그걸 노력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하이퍼세티코 논핑고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가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 즉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설은 데카르트적 의미의 가설이에요. 즉 뭐냐면 뉴턴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내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들을 상정해서 수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서술은 하지만 그 정확한 원인이 뭐냐, 그 힘은 왜 생기는 거냐, 그 힘의 근원은 뭐냐, 이런 식의 데카르트적 가설을 만들지는 않겠다. 그거는 과학의 목적이 아니다. 즉 어떻게 보면 뉴턴은 자신의 과학만 바꾼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과학적 설명이고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즉 과학적 방법론을 바꾼 거죠. 그래서 뉴턴 이후의 과학적 세계관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상정해도 되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해서 설명하면 그거로 설명이 완성됐다. 충분히 자연철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이다. 과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이다. 그렇게 과학이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뉴턴식의 설명은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도 그랬고 갈릴레오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 과학책에서 이름을 알 만한 유명한 과학자들은 단순히 기존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거다라고만 바꾼 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는 교과서에 잘 못 올라가요. 교과서에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들은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야지 좋은 설명, 좋은 과학적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은 과학적 설명이다. 라고 과학적 방법론이나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쿤의 용어를 사용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즉, 그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명한 과학자들일수록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과학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은 과학의 역사에서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연구되는 방식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후 강의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